리버풀 대 맨유 라이벌 맞대결 스포티비 나우. 오늘 현대건설은 센터 양효진, 라이트 루소, 레프트 고예림, 센터 이다현, 센터 김다인, 레프트 정지윤, 리베로 김현경 선수 등을 연어뜨는 IBK 기업은행입니다. 센터 조성화, 센터 김희진, 레프트 라자레바, 라이트 육서영, 센터 김수지, 레프트 김주향, 리베로 신현경 선수입니다. 1세트 출발! 김주향 들어 올렸고 중앙 속도! 아, 첫 출발이 굉장히 상큼합니다. 김현경이 받고 김다인 백토스로 루소 바운드를 잘 시켰습니다. 조성화 자리 잡고 붙어요. 밀어넣기 수비됐고요. 고예림 터치아웃 득점. 육서영의 리시브 다시 중앙이에요. 가로막기 득점. 네. 이다현 자 뒤쪽에 카바를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 되고 강한 서브 언더로 올립니다. 육수영이 오픈! 아, 전화! 네. 또 하나 갑니다! 리시브 잘 됐어요. 아이쿠! 가로막혔고요. 조성아 다시 줍니다. 강타! 뒤쪽에서 살리는 정지윤. 그리고 때립니다. 건져 올렸어요. 다시 육수영 쪽이에요. 붙어오는데요. 나갔네요. 아웃이 선언됩니다. 신현경이 받습니다. 백토스! 스파이크! 자, 지금도 초반에 나가요. 오늘 초반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면 지금 표승주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화 김수지 이동 다시 나가요. 김주현 들어 올렸고 조성화 살렸습니다. 스파이크 가로막기 득점. 다시 김다인의 서브 리시브가 튀었어요. 김희진이 연결합니다. 하이볼 연타 차단합니다. 블로킹 4개째 현대건설. 라자레바 선수를 살리고 가는 게 좋겠죠. 육수영의 리시브 양키미진. 다시 나갑니다. 루스의 리시브 가운데 양효진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는데 터치아웃. 양효진 서브 김주영이 받고 언더로 갑니다. 오픈 아웃인가요? 다시 벗어나요. 네, 범실이죠. 범실이 또 하나 나옵니다.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언더로 갑니다. 김주영의 오픈 쳐나! 또 하나 가로막습니다. 1세트에만 블로킹 5개째. 조승화 시언더로. 김주영 지금 갖고 나갔군요. 네, 블록아웃 득점입니다. 5번으로 받고 강타 차단! 블로킹 나오죠. 네. 블로킹 득점. 수비가 됩니다. 점프토스. 오른쪽 강타 차단! 리시브 짧아요. 언더로. 스파이크! 지금은 루소가 잘 때렸네요.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네. 24대 16 1세트의 세트 포인트를 만든 현대건설입니다. 조성화 언더로. 육서영. 네, 블록하고 득점. 루소 받고 중앙 공격 성공입니다. 25대 17, 1세트 현대건설이 가져갑니다. 리시브 흔들립니다. 고예림 이번엔 처리를 해줍니다. 네, 공격하게끔 만들었는데 지금 루소 선수가 받아줬거든요. 어렵게 돌렸습니다. 스파이크! 너무 힘이 들어가요. 네. 올려놓고 중앙 속도. 오늘 이다현이 괜찮은데요. 서욱성을 앞서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고예림. 이쪽에 떨어집니다. 서브 득점에 고예림. 정지훈의 디글. 루소가 달려듭니다. 빼놓다. 수비 좋아요. 자, 살렸습니다. 그리고 밀어넣기. 김다현 받고 빠집니다. 김현경의 연결. 오픈. 넘어와요. 밀어넣기. 다시 살렸고요.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루소의 빼놓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네. 어택커버 김현경. 정지훈 연타. 라자레바가 받았습니다. 반대편으로 김주향. 성공입니다. 고예림 쪽입니다. 하이볼. 유어블로킹 만들었습니다. 뒤쪽으로 스파이크. 가로막혔고요. 반대편에 라자레바를 받습니다. 강타 라자레바. 굉장히 시원시원한 지금 공격이 들어갔는데. 네.
고혜림 차분하게 받고 다시 이동 블록킹 김주현 한 점 차 서브 좋아요 서브 블록킹 다시 이다연 자 살려놓고 동점 기회 빼앗아 안쪽에 네. 떨어집니다 동점을 만드는 라자레바 올려놓고 정수 스파이크 자죽서영이 디그 앞설 수 있는 기회 스파이크 네. 살렸고요 살리네요 넘어왔습니다 다시 신인명부터 이동공격 김소지 14대 13 역전 성공 IBK 나갔어요 자 지금 선수들은 네. 이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되죠 네 확인 결과 인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네. 다시 박민지 이나연 빅업은 자 살렸어요 반경의 라자레바 수비가 됐습니다 가운데 여기 밀었어요 아웃입니다 네. 이나연 가운데 막혔고요 아하 안테나에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가 또 뒤바뀌어요 넉점 차가 됐습니다 정확한 리시브 파이크 곧바로 넘어옵니다 이나연 다시 줘요 강타 자 이번엔 김주영이 수비로 받습니다 육사영 네. 네 맞아요 루솔 썸범씨 24대 20 IBK 기업은행의 2세트 세트포인트입니다 고혜림 받고 길게 이다현 가로막히 네. 블로킹 25대 20 2세트 IBK 기업은행이 가져갑니다 3세트 출발 조성환 파이크 가로막혔고요 언더로 반대편 육사영 넘어지면서 양효진의 디그 파이크 블로킹이네요 아 오늘 주광이 정말 평소보다 더 뜨거워요 맞습니다 치과 한번 자리를 봐주고 해야 돼요 이런 법칙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라자레바 쪽으로 갑니다 스파이크 네. 터치아웃 득점 양팀 모두 다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공격이 바로 막혔습니다 다시 줍니다 스파이크 넘어왔고요 고혜림 무리하지 않고 다시 양지 네 올려놓고 스파이크 고혜림 득점 현대건설의 찬스볼 이나연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그렇죠 라자레바 선수가 오니까 박민지 선수가 있을 때와 공격 옵션이 달라집니다 예 신현경 어렵게 받았고요 김수진 이단 연결 하이볼 강타 자 수비가 됩니다 이나연 빠르게 다시 한번 코에림 안쪽에 떨어집니다 잘 때렸습니다 김주영이 리시브 언더로 갑니다 박민지 파이크 블록아웃 네. 득점이 선언됩니다 어렵게 리시브 더 올렸고 중앙 호위 강타 점수 21대 20. 자, 커버를 해준 김현경. 반대편으로 오른쪽 호위. 자, 신현경이 수비를 잘했습니다. 조성환을 거쳐서 김주현 안쪽에 네. 떨어집니다. 정말 이도희 감독 이야기처럼 지금 하나 싸움이거든요. 예. 강 서브 언더로 들어올립니다. 고혜림. 아하. 아, 고혜림 선수. 어깨가 굉장히 유연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하, 걸려요.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24대 22 IBK 기업은행의 3세트 세트 포인트. 루소 이나연 강타. 아, 좋아요. 지금은 이제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예. 5번들 받고 라자레바 선택. 자. 아웃인가요? 아웃이에요. 조영이 받고 다시 라자레바 스파이크 아, 수비 됐어요 김현경 루소 연타로 살렸습니다 김주현 스파이크 라운드를 시켰고요 이나연은 어디로 정준 선택 직접 커버
양효진! 아웃인가요? 자, 결과를 보죠. 네. 아, 네. 블로킹에 맞았다는 이야기죠. 현대건설의 득점을 인정합니다. 네. 25대 24. 이나연 서브. 선수도 엉켰어요. 서브 득점. 26대 24. 3세트를 뒤집으면서 가지고 가는 현대건설입니다. 조성화의 서브로 4세트를 시작합니다. 이나연 오른쪽 강타. 라자레 막 붙여놓고 반대편으로 갑니다. 강타. 커버가 됐어요. 라자레바 달려듭니다. 스파이크. 정지훈의 디그. 고예림 밀어넣기 막힙니다. 정지훈 건져 올렸고 중앙에 이다현 살렸습니다. 네트를 타고 떨어집니다. 아, 이건 정말 그렇죠. 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은데. 네, 정말 살짝 떨궜어요. 네. 네, 이 사이드로 가면서도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사이드 점유율이 높아졌죠. 자, 블로킹 득점에 성공하는 IBK 기업은행이 있고요. 김주하의 리시브. 1대1 상황인데요, 블로킹! 블로킹이 살아나네요. 육서형! 이쪽에서 양진. 육서형 디그. 김희진,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떠주면 상대의 블록, 공격하는 선수들이 할 플레이가 많아집니다. 서브 득점! 조성화! 잘 됐어요. 밀어낸 공을 살렸고요. 루소 막힙니다. 자, 지금은 강하게 때리기에는 좀 무리였던 공격이었어요. 예, 7점 차고요. 어렵게 리시브를 했습니다. 강타. 네터치 범시. 루소의 네터치를 지적합니다. 23대 15. 김연견. 이나연 다시 가운데 시간차. 아, 나이스 토스죠. 네. 시간차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나연 세터입니다. 네. 김주영 차분한 리시브. 오른쪽 강타 성공입니다. 급하게 밀었는데요. 살려냈고 달려드는 루소. 라자레바 받고 공격 준비. 강타 살렸어요. 연타로 가로막혔고요. 커버를 해주는 이다현. 반대편의 고혜림. 들어와요. 24대 17이고요. 여전히 IBK 기업은행의 세트포인트입니다. 이동 살렸어요. 정지훈 연타. 넘어지면서 넘기지 못했어요. 김주영이 받고 중앙 호위 강타. 25대 18. IBK 기업은행이 4세트를 가져갑니다. 어렵게 리시브. 하이볼. 자, 따라가서 양효진 살릴 수 있습니다. 3단 넘기는 로스. 신현경, 조성화, 백토스 강타. 네. 점수 1대 0. 고혜림의 리시브. 장속공. 이다현. 네. 점수 2대 2. 높게 뛰어났습니다. 언더로 공을 달랬고요. 중앙 백어택. 범실이에요. 아웃입니다. 신현경의 리시브. 조성환 백토스. 라자레바. 블로킹이 나요. 자, 오늘 이다현 선수가 블로킹 4개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예. 있었는데, 네. 이번엔 서브 범실이 나옵니다. 점수 5대 4. 루소 흔들려요. 넘겨줍니다. IBK 기업은행 동점 기회. 김주현. 아, 네. 김주현 선수도 나가서 기다린 게 아니고 지금 안에서 밖으로 또 이동을 하면서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리시브 또 흔들려요. 루스의 리시브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수지, 조성화 백토스 강타. 성공입니다. 네. 다시 한 점은 앞서가는 IBK. 리시브가 다시 흔들렸어요. 아이돌 아웃입니다. 네. 이나연 가운데 밀어넣기. 아, 자, 승리했어요. 김희진 성공입니다. 자, 이거는 라자레바 선수의 수비 덕입니다. 네. 점수는 11대 8이 되었습니다.
올려놓고 시간차 아웃인가요? 자, 아웃이 선언됩니다. 현대건설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케인 네. 선수 손가락에 맞았어요. 조성환 백토스 강타. 확실히 믿고 맡기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12대 10. 잘 받았습니다. 라자레바의 강타. 라자레바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잘 받고 중앙 속공 블록킹 바운드. 신현경 받고 조송환은 어디로? 중앙 백어택. 자, 넘겨야 되는 상황에서 넘어왔어요. 네. 김수지가 콜사인을 크게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백어택. 안날 라자레바. 라자레바 선수가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이나연 하이크. 자, 블록킹 바운드가 됐습니다.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 라자레바 밀어넣기 살렸고요. 로스의 백어택. 다시 붙입니다. 아, 범실로 네. 이렇게 경기 종료. 세트 스코어 3대 2. IBK 기업은행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또 한 번 승리하면서 연패를 끊어냅니다. 리버풀 대 맨유 라이벌 맞대결 스포티비 나우.